안녕하세요. 리니아 갤러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두 번에 걸쳐서 제19대 대통령 후보 공보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특징과 그 다음에 대표 공약을 위주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호 15번 김민찬 후보. 야, 이게 공보물 보시면요, 그 김민찬 후보의 그 모습과 대표 공약이 한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졌습니다. 예, 한번 보실까요? 김민찬 후보. 자, 기호 15번이고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좀 어떤 분이신지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대표 공약. 자, 그 디무장지대 DMZ에 세계문화예술도시를 건립하시겠답니다. 아,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통일정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소속 김민찬 후보였습니다. 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후보 홍익당 기호 14번. 제가 이 후보 공보물을 한참 동안 봤는데요, 이름이 너무 작아요. 오윤홍식 후보입니다. 예, 양심경영 전문가. 양심 대통령입니다. 뭐 특별한 공약이 눈에 띄진 않고요, 이제 이렇게 양심 대통령, 뭐 6대 원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워낙 뭐 내용이 뭐 얼마 되지 않고 사진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공약이 없기 때문에 이 후보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익당 윤홍식 후보의 공보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를 보셨겠지만은 기호 13번 김정선 후보는 후보 등록은 하였으나 선거 공보물 제작을 못하였으므로 중간에 사퇴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기호 13번 김정선 후보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기호 12번 이경희 후보. 이 후보도 굉장히 명확한데요. 두근두근. 공보물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두근두근 이경희 후보. 이경희 후보가 던지는 그 메시지와 문구는 명확합니다. 통일 대통령입니다. 네, 통일은 통일이 답이다. 여기 써있죠. 통일이 답이다. 이경희 후보. 통일 말고도 또 뭐 인상적인 공약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세종시를 특별시로 승격합니다. 야, 굉장히 파격적이죠? 네. 그 다음에 대검찰청을 폐지하시겠답니다. 네. 그리고 뭐 요 공약 이외에 예, 한번 명확합니다. 이 후보는 통일이 답이다. 이경희는 합니다. 예. 예. 내용이 여기 읽어보시면은 윗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정상회담 정리와 북핵 문제 해결. 통일 대통령. 네. 아, 통일. 통일 대통령 후보 기호 12번 이경희였습니다. 이경희 후보. 자, 아주 인상적인 후보가 나왔습니다. 기호 11번 남재준 후보. 이름 기억나시죠? 전 국정원장이셨을 거예요. 예, 이 양력에도 나올 건데요. 네, 전 국가정보원장이라고 써있네요. 뭐 군인 출신이시죠? 남재준 후보. 나라를 살리자. 예, 여기 써있죠. 나라를 살리자. 이대로는 안 된다. 조국을 지키자. 예,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남재준 후보. 뭐 특별한 공약이 없기 때문에 예, 이 선에서 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준 후보 기호 1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후보 기호 10번 김선동 후보입니다. 네, 민중 후보. 민중연합당이라는 그 정당 소속인데요. 김선동 후보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국회에서 최루탄 터뜨린 사건 기억나시나요? 한미 FTA 반대하신다고 최루탄을 터뜨려서 제명되셨습니다. 네, 그런 양력인 후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정권 교체를 넘어 세상 교체. 네,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후보이시죠. 네. 촛불혁명의 완수, 적폐청산, 진보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자, 공약을 살펴볼까요? 맨 뒤편에 이제 여러 가지 공약이 있는데요. 지금 당장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예, 여기 써있는 공약인데,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한다는 공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약이 헬조선에서의 탈출. 대학 등록금 상향 상한제 100만원이고,
그다음 피선거권을 16세까지 내려주시겠답니다. 예, 16세면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상당히 어린 나이인데요. 네. 그 다음에 또 진보성의 후보가 남북관계 아주 중요하죠. 만약에 당선되시면은 한미동맹 해체하시고 5.24 해제, 그 다음에 개성공단 재개, 사드 반대, 예, 이런 성향의 진보 후보 기호 10번 김선동 후보 소개해드렸습니다. 개헌 대통령 이재호 약속, 예,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죠? 1년만 하고 관두신답니다. 개헌을 완수하시면 1년 만에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는, 예. 근데 좀 의문사항이, 이재호 후보 하면 대표적인 친이계의 그 보수 후보인데 또 공약이 되게 또 파격적이에요. 남북 자유왕래 제도적 틀을 만드시겠답니다. 아, 보수 후보인데 주적인 북한과 자유왕래의 틀을 만드시겠답니다. 그리고 이제 파격적으로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예, 개헌을 완수하신 후에 자연인으로 돌아가시겠다는 이재후보 소속 정당은 늘 푸른 한국당 기호 9번 이재호 후보이셨습니다. 네. 자, 마지막 기호 8번 장성민 후보. 예. 2시간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기호 8번 오늘 마지막 후보입니다. 99% 국민에게 희망을, 예, 이 후보 또 이 장성민 후보도 굉장히 파격적인 공약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어떤 공약이냐고요? 국회의원 탄핵 제도를 만드시겠답니다. 예, 필요한 제도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또 혼란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 탄핵제도. 예. 그 다음에 귀족노조 강력 척결 종북좌파 원천 봉쇄. 무슨 얘기냐? 보수 후보시죠. 예.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후보들이 말씀하시는 뭐 정교조, 뭐 종북좌파, 뭐 척결, 뭐 그런 거. 예. 보수 성향의 후보. 예. 파격적인 공약은 국회의원 탄핵제도 실시. 예. 99%의 국민에게 희망을. 기호 8번. 장성민 후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기호 7번부터 1번까지 당선 가능성이 많은 대세 후보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